3번 문제는 상당히 단순한 문제죠. 왜요? 아, 전달함수 가는 거야. 입력분의 출력. 자, 우리가 전달함수 갈 때 입력분의 출력 RS분의 CS 구하는 식이 있죠. 그게 뭐죠? 바로 메이슨 공식이야. 메이슨 공식이 뭐예요? 메이슨 공식은 분자는 경로를 말하는 거고 분모는 1-페르프를 말하는 거야. 아마 제어공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면 이 정도 내용은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겠죠. 경로,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경로. 그러면 A, B, C, D, E를 다 거치잖아요. A, B, C, D, E를 거치는 거고. 자, 다른 경로 없어 이제. 자, 그다음 페르프. 분모에 있는 페르프 쪽은요. 자, 페르프가 이런 조그만 페르프 하나 나오죠. 에, 그러면 1-페르프인데 밑에 보니까 마이너스 F가 돼 있어요. 그죠? 에, 그럼 마이너스까지 해서 CF. 그 다음에 또 다른 페르프. 또 다른 페르프가 이렇게 커다란 페르프 또 하나 나오죠. 그죠? 에, 페르프 두 개 나와요. 그러면 또 다른 페르프 가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거 마이너스까지 있어. 그럼 마이너스에 커다란 페르프 B, C, D, G.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하면 분자는 A, B, C, D, E 그대로고 얘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1 플러스 CF가 되는 거고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에 B, C, D, G가 되겠죠. 이게 문제 요구하는 전달함수 값이죠. 그죠? 정답은 4번. 자, 4번 문제. 적분 시간이 3초고 비례감도가 3이래. 비례 적분 동작.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금 제어장치의 동작 상태가 뭐예요? 바로 비례 에, 적분 동작이에요. 그죠? 에. 즉 비례 동작 P, 적분 동작 I, 즉 PI 제어계야. PI 제어계. PI 제어계일 때에 그때 어떤 PI 제어계 함수, 그 함수값이 있어야죠. 우리 교재에 있지만은 그 함수값이 출력 Y 제로는 출력 y 제로 t는 얘는 함수가 비례 동작 비례 동작은 kp 얘가 비례 감수 그죠? 아, 비례 감도 그다음에 가로에 어떤 함수 zt 입력 값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적분 동작은요 적분 동작은 ti라고 하는 적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적분이니까 인테그랄 적분 기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떤 함수 입력 함수 zt에 dt. 자, 바로 이게 출력 y는 비례 동작, 적분 동작 나타내는 pi 제어계 함수식이에요. 그럼 이 식을 갖다가 문제 조건에 대입하면 문제 조건 출력 y0t는 얘가 kp가 비례 감도야. 비례 감도가 3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zt 입력 함수가 동작 시간과 xt가 2t라고 주어진 거야. 플러스 적분 시간 문제 주어진 적분 시간이 3초야. 3분의 1. 그 다음에 인테그랄의 zt 입력 신호함수가 2t야. 자,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이 가로 밖으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은 3 곱하기 2니까 6t가 되겠죠? 그 다음에 3하고 3분의 1이니까 얘는 3끼리 약분데. 그 다음에 이 2t에 얘를 우리가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t의 1승이잖아요. 우리가 x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x 적분하면 2분의 1에 x의 제곱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2하고 여기 2분의 1하고 약분되면서 뭐가 되겠어요? 얘가 t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에, 바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지. t의 제곱 플러스 6t가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 자, 5번 문제. 이건 시퀀스 회로죠. 시퀀스 회로. 자, 문제에 주어진 식이 a 부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o와 b의 부정. 그 다음에 c의 부정이야. 요시 갖다가 이제 변환하라 이거죠. 등가한 거. 자, 이 변환할 때 필요한 게 뭐죠? 드 모르강 정리. 드 모르강 정리가 뭐예요? 첫 번째, A하고 B의 오화 회로인데 부음부정은 이렇게 각각 부음부정은 전체 부정으로 환산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A하고 B의 전체 부정인데 주의할 점이 부음부정은 전체 부정으로 바뀌면서 오화 회로가 엔드 회로로 바뀐다. 두 번째는요. 이와 반대로 A하고 B의 부음부정인데 얘가 엔드 결합일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부로 바꾸면 A하고 B의 전체부정인데 단지 엔드 회로가 오화 회로로 바뀐다.
이게 드만홍전자야. 그러니까 드만홍전자라는 게 분부정을 전체 부정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식은요, 일단 요 부분 AND 회로가 우선이니까 A에 OR 해놓고 분부정 갖다가 전체 부정으로 할 수 있죠. 그죠? B하고 C에 OR 회로의 전체 부정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하고 요거의 분부정은 이것도 전체 부정으로 합성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A 그 다음에 B, OR, C 하면서 OR 회로가 뭘로? AND 회로로 바뀐다. 이 드문항 정리용하면 따라 최종적인 답은 이게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